올 하반기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대표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의 슬라이드 휴대폰 렌트입니다. 커티 키패드가 장착됐고 2메가픽셀 카메라와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한 EVDO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신제품인 하이노트는 스프린트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채용했으며 3.5mm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모델에서 본 듯한 이 뮤직폰은 스프린트 뮤직스토어에 접속할 수 있어 음악 다운로드가 아주 간편하고요. 2메가픽셀 카메라와 26만 2천 컬러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3.5mm 헤드셋 잭을 지원하며 3G EVDO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프린트 TV나 SMS, 이메일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죠.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원클릭 유저 인터페이스와 스테레오 블루투스, 웹브라우저, 목소리 인식 다이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브 서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무척 딱딱하면서 날카롭죠. 보라색과 붉은색 듀얼 슬라이드 디자인에 슬라이더를 올리면 숫자 키패드가 나오고 슬라이더를 내리면 스테레오 스피커가 보입니다. 메뉴의 배열은 아주 실용적이면서 선택은 우리에게 친숙한 스크롤 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스타일의 제품을 우린 경쟁사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판박이나 다름없는 디자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LG전자는 커티 자판을 채택한 폴더용 메시징폰 로터스를 미국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를 통해서 선보입니다. 로터스의 폴더를 열면 컴퓨터 자판과 동일한 커티 키패드가 나타나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특히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독특한 사각 디자인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히는 2008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꽃 문양이 들어간 보라색과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돼서 여성과 비즈니스맨에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 스테레오 블루투스, 200만 화소 카메라, 캠코더, 최대 12GB까지 지원하는 외장 메모리 슬롯을 지원하며 제품 분실 및 손상 시 주소록을 보관할 수 있는 무선 백업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갖췄습니다. 다음은 HTC의 터치 프로입니다. 3D 터치 인터페이스와 슬라이드 방식의 커티 키패드를 채용한 이 비즈니스 폰은 동영상과 사진 서비스 등을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터치 브라우징과 싱글 핑거 다이얼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제품은 LG전자의 인비전입니다. 모바일 TV 폰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미지죠. TV 시청에 특화된 기능이 주로 채용됐습니다. 특히 블루투스 기능과 컨퍼런스를 위한 스피커폰이 아주 인상적입니다.